네,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최재원 연구원도 다시 한번 좀 미국 쪽과 중국 간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이슈들도 점검을 해주셨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다음 주장은 어떤 것들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일단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리서치를 들어가셔서 저희 데일리 올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일간증시 전망에 들어가 보면 이 금요일 날 마감 시황에는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충 뉴스 안에 아, 그 일정들, 주간 일정들. 일정들이 물론 이제 저기 그 안에도 있죠. 이 안에도 네. 마켓앤 이슈에도 있는데 주식이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 좀 볼게요. 네. 다음 주 뭐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만길. 그러니까 최근 네.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아베 때문에 이렇게 좀 별로 못 올라갔다고 치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의 움직임은 뭐에 반응을 하냐면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올라가고 경제 좋게 나오면 빠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금리 인하 이슈, 네, 통화 정책 경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을 보면 먼저 이제 경제지표만 보겠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유로존에 센텍스 투자 기대지수가 있고 뭐 그거 말고는 유럽 쪽은 없죠. 중국을 보면 수요일날 생산자물가 지수, 금요일날 이제 수출입 동향이 있죠. 이 결과들이 별로 지난달에 비해서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수도 조금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화요일날에는 퀄스 부의장하고 오전에는 파월 의장, 오후에는 퀄스 부의장이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된 그 주제로 해서 발언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난번에 금융주가 한번 튄 적이 있어요. 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됐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준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금융주가 좀 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러네요. 의미 없고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인데 특히 목요일날이야 뭐 빼고 수요일날 이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파월 연준의장이 하원과 상원에서 발언이 있어요. 의회 청문회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뭐 인플레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마냐 뭐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할 거고 만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으면 의원들이 또 질문을 하겠죠. 야뭐 이런데 내 금리 인하 할래? 그러면 지난번 6월 25일 날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가 좀 많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대응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은 오늘 저녁에 고용보고서 어떻게 나올까요? 최근 들어서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보면 살짝살짝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물론 지난달보다는 좋을 거예요. 지난달에 워낙에 나빴으니까 예상치보다도 나쁘면 금리 인하 이슈가 불거지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파월 연준의장의 뷰가 바뀌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약간의 매파에 가깝게 움직이다가 점차 이제 덜 비둘기적으로 바뀌어가고 그덜 비둘기적이 덜 자가 이제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만약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만약 비둘기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주식시장은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지난 6월 25일처럼 덜 비둘기적으로 언급을 해버리면 시장은 또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결국 다음 주에도 통화 정책과 연준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다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화요일날 브래드 보스틱 그 다음에 뭐 목요일날은 퀄스 네. 연준 부의장 뭐 발언 윌리엄스 카시카리 많네요. 보스틱 예. 버킨 되게 많죠. 네. 이제 이런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영국 차기 총리 토론에서 이건 또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코멘터리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와 말고 경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화요일날 EIA 단기 내 전망 보고서 수요일날 미국간에 없고 목요일날 OPEC 원유시장 보고서 금요일날 IEA 원유시장 보고서 국제유가의 흐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준비돼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게 좀 격화되거나 뭐 왔다 갔다 하면 또 파월이 또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질문하겠죠. 네. 야 어떻게 될 거냐. 네. 뭐 이런 거. 네. 만약에 문제가 좀 격화되면 우리 금리 인하 할게. 근데 어느 정도 잘 되면 고개를 갸우뜸 뭐 이 정도. 네. 그게 이제 7월 31일 날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시장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시장은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거죠. 경제 지표 나빠지고 실적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 금리 인하 한번 해가지고 경제가 바뀌진 않아요. 네. 이게 다른 이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미국의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워낙에 좀 있어서 과거처럼 지난번에는 공화당이 완전히 다 휩잡고 있었기 때문에 쭉 갔었는데 법인세 인하부터 해가지고 다 갔었는데 이번에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흐름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정도로 해서 시장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 네. 단기적이야 뭐 유동성 지금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데 여기서 금리를 한번 했다고 해서 뭐 유동성이 엄청 많아지지 그렇죠.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엄청나게 시장에 좋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인하하기 전까지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시장을 아직까지는 좋게는 보고는 있는데 장초반부터 7월달 전체적으로는 좋게는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월 후반에 잠시 동안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밑으로 치고 내려갈 만한 모멘텀도 없다는 것도 호재라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트위터를 날리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서 그게 조금 어렵긴 해요. 하지만은 아래보다는 위. 하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좀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고려를 하시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